좀 전에 이 17세 국어 사전 온라인 판을 그 만드는 데는 개인적인 뭐 동기라고 할까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정신문화연구원이죠. 정신문화연구원에 이제 교수로 뭐 임명이 되어서 여기 왔는데 그때 여기 이제 홍영표 교수님을 책임자로 해서 17세의 국어사전을 거의 마무리를 해놓은, 연구를 마무리해놓은 그런 상태였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출판에 대해서 좀 답이 없어가지고 우선 뭐 출판비도 사전이기 때문에 출판비도 많이 들고 또 그보다는 이 17세기 사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탄글하고 그 특별한 한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편집해 줄 만한 그 출판사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편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던 그 아래한글을 이용해서 그 아래한글의 예탄글과 한자들을 이용해서 그 옵세트 인쇄를 할 수 있는 뭐 옵세트 인쇄를 하는데 마스터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필름 출력을 해서 제대로 된 인쇄를 하는 방법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했던 때이어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뭐 제안을 했고 또 마침 그 태학사에서도 출판을 맡아주는 걸로 돼가지고 결국 편집을 마무리 편집을 제가 좀 하고 그것을 필름으로 출력을 해서 옵세트 인쇄를 해서 두 권으로 이 책을 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출판사에서는 출판한 그 책이 있는 동안에 이걸 뭐 온라인화 한다는 것은 또 연구원으로서도 도리가 아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올해 좀 지나고 보니까 그 사이에 그 예탄글이라든지 이런 예탄글이 포함된 그 문서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술들이 많이 진보를 하게 돼서 이때쯤이면은 한번 그 온라인판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걸 늘 저는 숙제로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금년에 연구과제로 이걸 본원에 제안을 했더니 금년에 연구과제로 채택을 해 주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됐고요. 또 태학사에도 확인해 보니까 그 이제 책이 다 절판이 된 상태이고 또 다시 그 재판을 인쇄할 그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걸 확인하고 온라인판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판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 또 온라인판을 하게 된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다행히 제가 그 편집을 했던 편집본이 저한테 그 파일로 애초에는 그 5.25인치 디스켓으로 그 93년도, 94년도 무렵이기 때문에 5.25인치 디스켓에 그게 수록이 되어 있어서 몇 개의 그 사본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는 그 소위 깨진다고 그러죠. 파일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도 있고 좀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파일이 저한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17세기 사전이 편집이 되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결과 발표함에 있어서 앞에서 이 사전을 편집을 하셨던 분들의 노고를 제가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홍익표 교수님께서 그 책임을 맡으셔서 일을 하셨는데 온라인판으로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뭐 스스로에게는 하나의 그 책임감이고 또 하나의 빚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갚는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 온라인판에 대해서 좀 설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연구의 목적과 목표 그 뭐 발표문에
뭐 다 나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냥 종이사전으로 만드는 것하고 상당히 달리 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수한 학문적인 것만으로 되지는 또 않는데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뭐 그 사용자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되고 DB를 구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원자료는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해서 그 지금 사이트는 현재는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주소는 거기 223.194.62.168 8080 포트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은 PC에서도 되고 휴대전화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다 됩니다. 그 최종 서비스 주소는 일단 corpus.aks.ac.kr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연구의 의의는 뭐 특별히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전은 이제 그 17세기 국어사전의 단독으로 말은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그 제가 여기 연구원에서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그 연구 업적들이 있는데요. 그게 주로 이제 그 문학 어휘의 데이터베이스이고 이것이 이제 신소설 또 뭐 현대소설 현대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지금 같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금년에 그 연구비의 상당 부분을 그 개발비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또 이런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그 17세기의 사전만을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또 뭐 거기에 서버라는 뭐 프로그램 개발도 프로그램 개발이지만 서버나 저장 장치나 이런 것도 충분치 않은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 드립니다. 17세기 국어 사전의 규모는 일단 두 번으로 워낙 그 페이지 속에 한 3천 쪽에 그러니까 B4판으로 B5판으로 3천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표제어는 27,000여 개고 예문은 20만여 개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편집한 내용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인쇄본의 일부라고 해서 거기에 그 뭐 화면을 일부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표제어는 좀 그 굵은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품사 표시를 하고 뜻풀이, 현대어 뜻풀이가 현대어 뜻풀이라기보다는 현대어에 대응되는 표현들을 넣어놓고 또 관련되는 너비를 가보라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용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용례의 그 활용형 기준으로 소트가 되어 있고요. 그 활용형은 그 괄호, 이 대괄호죠. 하여튼 이 괄호에 넣어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례가 나온 다음에 끝에 출전이 표시가 되어 있는 형식으로 이게 이제 가나다순 또 예탄글을 포함하면 예탄글의 표기를 기준으로 기억년 순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예탄글이 몇 개가 보시면 좀 이렇게 흔히 깨진다고 하는데 그 세 번째 가발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이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예탄글의 코드가 조합형이냐 완성형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데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을 요즘 그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이 사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순서로 해서 표제어가 몇 개고 예문이 몇 개인지를 거기에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응을 초성으로 하는 그 표제어가 예문은 제일 많고
표지어로서는 이제 기역이 제일 많죠. 4,200개 되고요. 그 다음에 수록 대상문헌은 그 우리 17세기 국어사전 서문에 내놓은 그 대상문헌과 그 약효 표시가, 그 약보 표시가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은 뭐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가보시면요. 이제 온라인 사전이 이제 어떻게 편집이 되었는가, 그걸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 연구의 전략으로는 다섯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표준을 준수하고, 두 번째는 확장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성. 표준이나 확장성이 다 보편성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자료의 무결성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개발의 아웃소싱입니다. 물론 우리 임종근 선생님도 그 이 방면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아웃소싱을 해서, 좀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그 업체의 힘을 빌리고 또 전문적인 어떤 기능을 우리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했고, 이 아웃소싱에는 나라 지식정보에 그 관련 기술이 있는 나라 지식정보에 저희가 그 위탁을 했습니다. 그쪽에 제안서를 내가지고 그쪽에서 해주시기로 해서 저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의 내용과 절차를 보면요. 일단 1995년 출판이 되던 95년 또 편집이 되던 90년대 초반 하고 오늘날은 뭐 엄청나게 그 상황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선 컴퓨터의 운영체계, 컴퓨터 자체의 발전도 발전이지만 운영체계가 그 당시에는 이제 소위 DOS,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운영체계를 쓰고 있지만 오늘날은 뭐 100% 윈도우즈죠. 네, 윈도우즈 운영체계를 쓰고 있고 또 그 거기에 사용되는 글자의 체계, 네, 이 코드라고 하는 것도 여러 차례의 그 변화를 겪어서 오늘날에는 그 유니코드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그 정리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운영체계가 달라지면서 파일의 그 구성 양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졌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대화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쇄본을 보시면은 7페이지에 그 인쇄본에 그 하나의 샘플이 거기 나오는데요. 아까 보셨던 출판된 결과물하고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앞에 그 샵 부호를 하나씩 넣었는데 이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데이터가 거기서 하나의 그 레코드가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실제 그 아래 한글, 그 당시 파일을 일단 현대 아래 한글로 불러와서 보이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뭐 현대 맞춤법에 다 틀리다고 이렇게 밑줄이 다 그어지는 거가 되겠죠. 네.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바꿔야 되고요. 글자의 어떤 저기도 바꿔야 됩니다. 그 코드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단조판을 그 1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전은 이제 2단으로 편집을 했었는데 당연히 DB로 가기 때문에 1단으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래 한글 편집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그 무슨 페이지 번호라든지 머리글이라든지 꼬리말이라든지 또 군데군데 들어가는 그림 파일 등이 있습니다. 그림 파일은 이제 색인용으로, 인덱스용으로 붙여놓은 것들인데 그걸 다 제거를 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인쇄물을 자세히 보시면은 한글 대응어 다음에 그 언더바를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용례를 넣고 한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필드 구분을 위해서 임의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용례가 아주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용례가 무슨 가다 이런 건 엄청나게 용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이 레코드는 이게 하나의 레코드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레코드는 그 표제어로부터 현대 대응어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엔터를 쳐서 행 구분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활용형과 용례와 그 출전 표시를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가다 보니까 가다 같은 경우에는 그 용례가 엄청나게 많아서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넘어가는 하나의 단락의 크기를 넘어가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당시 편집을 할 때 이거는 단락이 나뉘는 부분이다라는 표시를 넣어놓고 두 단락으로 나누되 그 편집할 때는 교묘하게 그 행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편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처리했는데 이번에 그 DB화 하면서는 이제 이 용례의 그 문장 하나하나 단위로 레코드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서 표준화할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의 가공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이제 그 이 파일은 가, 기역에 포함되는 표제들만 여기 지금 가져왔는데 그게 지금 이 크기로도 372쪽이나 돼요. 그래서 파일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를 대상으로 가에서 하까지, 기역의 시까지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은 현대 그 요즘 사용하고 있는 아래한글에서 묶어지기는 하나의 파일로 묶어지긴 하는데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바꾸거나 어떤 그 편집 양식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리하거나 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EM 에디터를 통해서 텍스트 파일로 변환을 해가지고 EM 에디터에서 변환을 했습니다. 그 변환 된 것이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인데요. 이 보시면은 앞에 이제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고 표제어가 이제 요 이제 어떤 그 첨자하고 품사하게 붙였습니다만 요 표제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활용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용례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출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놨고요. 또 그 표제어의 품사하고 현대 대응어 및 그 참고 어휘에 대한 정보를 따로 별도로 추출을 해서 그 DB를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용례의 시작을 이 겹 그 괄호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면은 또 이렇게 그 겹괄호 아닌 이 괄호가 나타나는데 이 괄호가 나타나는 지점은 표제어 제시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들은 요 괄호로 했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표제어에 속한 그 다음 활용형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규약을 정해가지고 다 변환해주고 결국에는 레코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이 가라고 하는 표제어를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용례에 해당되는 활용형도 여기에 또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빈칸을 다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거는 그 아래한글의 매크로 기능도 쓰고 또 그 엑셀로 일부 바꿔서 엑셀에 자동 채워넣기도 좀 쓰고 뭐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여튼 그걸 완전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편집 형식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문자 코드 문제입니다. 이 코드 문제가 상당히 컸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5년에 출판이 된 그 사전 원본 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로도 아래한글 신버전이 나오면 그 불러지는 거 한 번씩 테스트하기도 하고 또 뭐 저장도 해보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파일은 새로운 판으로 코드 변환이 아래한글이 그런 기능이 있거든 이전 판 거를 새로운 그 코드 체계를 바꿔주는 그런 기능,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변환된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처리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옛날 파일 그대로 있고 해서 일부 변환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게 섞여 있는 그런 그 파일이 그렇게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느라고 여기 사용된 그 옛 한글을 전부 다 따로 찾아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가령 여기 아래하 들어있는 하자 같은 경우에
조합형으로 된 것도 있고 완성형으로 된 것도 있고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조합형인지 완성형인지는 코드 번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는 이제 그 글자 단위로 소트를 해보면 그 글자가 나온 위치가 다르니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사용했던 그 EM 에디터 상에서 한자 한자, 물론 이제 뭐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그 변환 테이블을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만, 데이터를 일일이 좀 확인하는 면도 있고 해서요, 한자 한자 확인을 해서 그 글자 코드를 변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또 나온 이 다음에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17세기 사전을 처음 인쇄본을 만들 때에도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코드 체계로 처리가 안 되는 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7세기 사전에 보시면은 한 천여 자를 그 폰트를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니코드에 포함이 다 되어버린 그런 코드들이 있고, 또 아직도 안 되어 있는 한자들도 있고 한데, 그건 요 다음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그 가공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따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전, 그냥 용례 사전 말고 그냥 사전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갈래다의 품사하고 그 뭐 뜻풀이와 혹은 현대 대응어 이런 정도를 기록한 그 기본 정보와 그 다음에 이쪽이 바로 이제 용례 정보가 되겠는데, 이 용례 정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려고 했는데, 그 문학 언어 정보 시스템하고도 연결이 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전에 고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추가 정보가 뭐냐 이런 걸 또 생각을 하면서 서지 정보, 그러니까 여기 출전에 나온 뭐 태산, 그럼 이 태산이 어떤 책이고 언제 출판이 됐고 누가 편집을 했고 하는 정보들, 그 다음에 그 저작 정보, 편집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도 일부 조사를 해서 DB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직 지금 17세기 사전하고는 연결을 못했습니다만은, 여기에 포함된 신소설의 경우에는 신소설 이미지를 전부, 신소설 사전에 나온 60만 어절이 되는데요, 거기에 나온 90만 어절이 넘는데 거기에 나온 모든 페이지를 화상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연결을 하고, 향후에 이 17세기 문헌에 대해서도 화상 정보를 같이 링크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화상 정보까지를 구현하기로 생각하고, 그림 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그 온라인 정보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요 DB 사이에는 이제 그 연결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좀 특별한 거가 어떤 거냐면, 그, 이 1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용, 어휘사전 테이블, 기본 정보라고 하는 기본 정보의 그 어휘사전 테이블이 거기 나옵니다. 그, 보시면은 번호가 있고요. 번호는 이제 일련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형, 기본형, 검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의미로 쓰고 있냐면, 표준형은 17세기 사전에 그 표지어로 올라있는 형태 그대로를 표시를 하고, 그 뒤에다가 첨자를 붙이고, 그 뒤에다가 품사 기호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사전에는 표지어에 한글로만 된 것, 또 한자로 된 것, 한글과 한자가 섞인 것, 예탄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뭐 모든 것들이 각각 다 그 표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되어 있는 것에는 이제 도금을, 또 그 예탄글의 경우에는 대응되는 현대 한글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가입하다, 아랴자 있으면 현대 한글로 가입하다 이렇게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현대의
가음 열다란 말을 검색하기 위해서 혹시 가음 열다란 말을 넣어놨을 때도 이 말이 검색이 되도록 또 하나의 검색어를 제시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검색에 들어가 보면 그 외 여타 그 다른 말로도 다 많이 검색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형하고 검색형은 현대 한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형은 옛 한글 표기를 살려서 현대 한글로 밝혔다고 하면 검색형은 현대 한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훈사 기호는 이제 그 이전부터 우리 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훈사 기호, 이게 이제 20세기 세종계획, 21세기 세종계획에서 정해놓은 훈사 기호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섭, 알파벳 세 글자도 있고 두 글자도 있고 해서, 그거를 좀 간략화해서 두 글자로, 그걸 준용을 하되 두 글자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풀이는, 이거는 그 17세기 사전에 있는 그 뜻풀이가 그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참고는 이제 편집을 하다가 뭐 의문이 있거나 또 확인이 필요한 것들 거기다 적는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휘 사전 정보 테이블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례 정보 테이블은, 용례 정보 테이블의 이름은 이제 17세기 국어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실제, 실제 테이블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테이블은 이렇습니다. 여기 글자가 좀, 화면은 해상도가 좋지 않은데 글자를 많이 넣다 보니까 좀 깨져서 보이는데요. 표준형이라는 게 아까 보셨던 그대로고, 그 다음에 활용형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가랄 이렇게 되는데, 이 가랄이 이렇게 나뉘어서 보이잖아요. 리을, 아래야, 리을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거 폰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컴 산뜻도둠이 옛 한글을 지원을 안 해서 그런데 새굴림을 하면 다 되겠죠. 새굴림도 안 되네. 여기에는 지금 옛 한글 폰트가 예, 여기는 옛 한글 폰트가 이 PC에 나왔네. 하여튼 제대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형, 기본형, 기본형이 있고, 그냥, 이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고, 형태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냥 그 기본형 뒤에 붙는 글자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가를 그러면 를 자가 이제 조사하겠죠. 조사 앞에는 이제 플러스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용언의 같은 넣으면은 여기 용언의 그 어미가 붙는 거면 어미 앞에는 그냥 가운데 줄 하이픈 해놔가지고 든. 그 다음에 접사들은 이제 뭐 이렇게 그 X 표시 이런 식으로 일부 처리했습니다. 이건 그냥 시제품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또 확장해서 검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문맥과 키워드와 뒷문맥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검색 결과물을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필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연도는 이 책의 출판연도, 그 서문에 나온 그 출전 문헌에 대한 설명에서 연도를 따왔고요. 그 다음 출전 문헌 표시가 있는데, 그 17세기 사전에는 이 출전 표시가, 02에 언더바에 10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릿수가 99까지 나오는 경우를 대비하고 해서 자릿수 맞추기 위해서 0이라고 하는 것을 10 미만에는 0을 하나 더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나 편자도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출전의 풀네임 그 전체 서명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화상 여부가 있는데요.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이 해당하는 요 페이지에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여기에 체크가 들어가면, 그, 검색 화면에서 그 이미지를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고는 이제 편집 과정에서 그, 나오는 것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그 이중 분석이 되어 있는 이중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좀 처리를 해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용례 사전이 되겠고 그 용례는 이제 그래서 뭐 12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은 종이 사전과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았고요. 그다음 12페이지 위에 가 보시면은 그 문맥 정보를 표시하는데 두터이라는 키워드인데요. 한 문맥 가운데 키워드가 두 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7세기 사전에서는 두 번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되 그대로 두 번 다 용례를 올리기는 하는데 뒤 문맥에도 있거나 앞 문맥에도 있는 경우에는 그 괄호를 표시해서 이 경우에는 두터이가 뒤 문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14쪽에 되겠는데, 14쪽에 가보시면은 데이터의 균질성 확보와 오류의 수정. 워낙에 그 종이사전을 만들 때 그 편집이 꼼꼼하게, 그 원본 데이터 처리가 꼼꼼하게 됐기 때문에 교정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온 부분은 일부 편집을 할 때 좀 오류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좀 들어가는 게 있었고 그런 것도 이제 이번에 수정을 했고 일부 자료의 경우에는 용례는 그 말이 나오는데 표제어로 안 잡힌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다 표제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표제어 발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식 교수가 좀 담당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시스템의 개발. 정보 시스템 개발은,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저희가 가졌던 생각을 여기다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바로 이 코드 문제입니다. 그 코드 문제. 그러니까 온라인판에서도 그 종이책에 나온 모든 그 글자가 코드 값을 가지고 제대로 구현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야, 이게 이제 정렬, 소트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의미가 있거든요. 또 이제 검색도 제대로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종이 사전을 편집을 했을 때 사용자 정의 문자로 처리했던 것을 유니코드 조합형으로 처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그 연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완성형도 되고 조합형도 가능했습니다만은 조합형이 답이다. 또 조합형으로 할 경우에 그 자소 검색까지도 예탄글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합형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15페이지 중간 이하에는 이제 저희가 시험을 해본 내용. 뭐 소트를 해본다든지 프린트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처리해본 내용을 썼고 표 6은 이 17세기 국어사전에 나오는 예탄글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탄글은 이제 거의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유니코드에 수록되지 않은 한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종이사전 편찬할 때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상당히 종이사전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최근 유니코드에 수록이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는 글자들이 있어서 17페이지와 같이 이제 저희가 그 목록을 한번 찾아 작성을 해보고 그 한자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폰트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은 텍스트상으로 그림이 아니라 텍스트상으로 처리를 하되 이제 흔히 그 코드 미수록자에 대한 처리 방법들을 좀 준용을 해가지고 그 표현 방법을 뭐 그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17페이지 그 한자라는 데 보시면 이제 그것이 실제는 어떤 글자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왼쪽 오른쪽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은 그 왼쪽 거가 이제 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왼쪽 글자에서 마이너스 이후 부분을 빼낸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상하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하나 좀 잘못된 게 눈에 띄네요.
뭐, 하여튼 그 곱하기 표시를 되어 있는 것은 그 아래 들어간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궁여지책으로 일단 이렇게 처리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또 뭐 좋은 그 제안에 토론 내 좋은 말씀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은 그 종이사전의 오류 부분, 아까 그 편집상의 문제, 데이터의 문제보다는 이제 편집상의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그 한자가 거기 사용된 한자들이 그 한국어 텍스트 처리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언제든지 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음이어 문제도 있고, 두음법칙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중음을 가진, 도금을 가진 한자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현대 유니코드 체계에 맞추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좀 수정을 했습니다. 항복의 그 항자가 내려가는 강자로 그 한자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금, 쇠금, 또 성김 이런 거가 또 혼용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좀 통일성 있게 인쇄를 해놓으면 뭐 화면을 볼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만은 그 한글 도금으로 찾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편집의 오류, 그 다음에 원문 글자 확인되지 않는 것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건 일단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이제 19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그 온라인 사전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20페이지 마지막 보시면은 시스템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17세기 사전에 서버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요, 원래 그 제가 개인으로 받았던, 연구실에 받았던 델 컴퓨터예요. 그냥 퍼스널 PC입니다. 그래서 CPU는 인텔 i5에 4570 쓰고 있고, 램은 좀 넉넉하게 32GB 했고요. 저장 장치는 이제 속도 문제로 SSD를 256GB짜리,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500GB하고 6TB짜리를 그렇게 넣어놓은 그런 상태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전산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 보안 문제도 고려해서 그 방화벽 바깥에 내놓은 자식처럼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용된 그 소프트웨어나 운영 체계에는 그 뭐 웹 서버, DB 서버, 검색 엔진 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원래 우리 임주근 선생님 개발 환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NET 프레임워크를 쓰고 그렇게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개발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업체에서 그 별도의 프레임워크하고 그 다음에 랭귀지도 파이썬을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추가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온라인에 탑재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연 겸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7세기 국어 사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일단 그렇게 뭐 다양한 뭐 그래픽을 좀 많이 든다고 하지 않고 우선 시범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17세기 사전에 어떤 그 아이콘 같은 것도 좀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상단에 서비스 소개가 들어갔는데, 이거 개발용이라 우선 간략하게 썼고, 개발이 끝나면은 오늘 이 그 발표문을 잘 요약을 해서 여기다 넣어놓거나 발표문 전문을 넣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 자료는 여기 어휘 통계, 또 현대소설이나 신소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작가별, 연도별, 뭐 이런 통계들이, 작품별, 이런 통계들이 들어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도움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창이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글꼴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글꼴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이제 기본 폰트로, 웹 폰트를 적용을 해서요. 그러니까 휴대전화에는 그 예탄글 폰트를 따로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웹 폰트로 하면은 휴대전화에서도 예탄글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혹은 또 여기에서 이제 폰트를 이 글꼴을 설치하면, 아까 이제 저기 그 지금 여기 프레젠테이션 컴퓨터에서는 예탄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잘 안, 예탄글 제대로 안 보였는데, 이거 설치하면
이 컴퓨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예탄글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요. 나는 발언무딕 예탄글 기본 폰트로도 있고, 그 다음에 예탄글 탭은 예탄글을 그 소프트 자판으로 입력할 수 있는 자판이 제공이 되고, 상세 검색은 이제 상세 검색 자판이 그래서 그 창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이걸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컬렉션이 이렇게 현재 세 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하나 더 생겨서 현대 10까지 들어갈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 컬렉션을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나무 이런 걸 이렇게 검색을 쳐주면요. 이 왼쪽에 이제 컬렉션들이 나오는데, 17세기 사전의 경우에도 그 출전 문헌들이 있으니까 그 출전 문헌들을 여기에 작품이라고 했는데, 이 작품에 출전 문헌들을 좀 제시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별도 17세기용 따로 그 컬렉션이 표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례 사전의 일반적인 형태로 여기 제시가 되죠. 그래서 기본형. 기본형이 이제 표준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에 활용형은 그냥 이거는 조사가 붙지 않은 단독형으로 나무이고요. 기본형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간략한 뜻풀이가 한자로 대응이 되는 뜻풀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첨자를 붙였는데, 이 첨자 체계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사전을 인터넷판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국어원에서 이 체계를 바꿨거든요. 우리말 시험을 만들면서 표준국어사전이 그러니까 우리말 시험에는 수록이 되어 있는데 표준사전에서 빠진 것들이 나오면서 그 이 첨자 체계를 바꿨어요. 앞으로 땡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용례가 나오는데, 용례에서는 그 활용형에 나온 형태가 당연히 이제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것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처에 대한 정보가 여기 이제 그 저자, 작가에 대한 정보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연도가 나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모두 선택이고 모두 해제가 있으면 되는데, 모두 해제만 있고 모두 선택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고 해제를 해보면, 아, 작품별로 있네. 아, 이거 이제 신소설인데, 그 신소설도 해제를 해버리면 17세기 사전이 나오는데 안 돼. 하여튼 여기서 컬렉션을 바꿔가지고 한번 처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 관련되는 어휘들이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완전 일치가 아닙니다. 완전 일치는 아니고, 이 해당되는 말에 현대어 대응어에 나무라는 표현이 있으면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니은이 이렇게 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검색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의 보호형인 나모,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전은 07A, 07A18B 이런 식으로 그 두 글자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그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그 출전 정보가 여기 같이 나오도록 출판일도 나오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상세 정보가 있는데, 이 상세 정보 누르면은 그 사전의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 용례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 그러면 이게 나무고 뭐 남그라든지 나무 이런 식으로 이 표현들이 나오고, 형태는 이렇게 되고, 용례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릭
표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 샘하고 연결이 되는 클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라고 하는 것을 검색어로 찾은 결과가 여기에 나오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샘에 들어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중에 1번인지 3번인지 2번인지 여기서는 이제 2번이 맞겠네요. 002가 맞겠는데 그것은 그것까지 그러니까 다이어까지 연결하는 정보는 저희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도저히 그 다이어 분석까지는 우리가 좀 힘들어서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된다. 그래서 네, 의미 확인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검색 결과를 내려받기를 누르면은 그 자기 PC에 이게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 자료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건수가 339건이고 그것이 이제 10건씩 나오기 때문에 전체가 34쪽이고 현재는 제 1쪽이다. 그래서 10건씩 보기를 할 수 있고 50건씩 보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할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이 되겠죠. 또 이 내비게이션을 요 밑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만약에 이 7페이지까지밖에 없어서 그런데 한 50페이지가 있다는 요 번호를 누르면 이게 13이 돼야 되는데 4가 되거든요. 이거 한번 나라에서 우리 수정해도 부탁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여기에 17세기 컬렉션이 나오고 출전 문헌, 동의보감이면 동의보감이 나오고 뭐 여거화가 있으면 여거화가 나와서 그걸 전체를 선택하든지 또 일부분만 선택하든지 해서 포커싱을 좀 줄여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한글 검색이 되겠는데요. 옛한글 검색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초성을 뭐 니은을 이 초성이 니은이고 중성이 뭐 아래하고요. 종성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정확하게 익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건 조금 오류가 있어요. 검색을 안 눌렀어. 검색을 안 눌렀나요? 오케이. 예. 예. 그러면 이 나도 아래야 나도 이게 검색이 되는 거고 난도 이걸 포함하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날다도 물건 초성 중성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필문자를 종성에다 하나 넣어놓는다고 하면 그 필문자를 채우문자를 넣었을 때에 요것은 그냥 이 아래야 나만 검색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한글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상세 검색으로 들어가면 그 이 DB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필드 내용들을 선택을 해서 그 포커싱을 해가지고 거기만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검색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두 해제가 되면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그 자소로 검색이 바로 이제 중요한 그 어떤 언어학적인 활용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최대 세 글자 연달아서 나온 세 글자까지를 자소로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뉴 제시를 해준 겁니다. 앞 글자를 앞에 있는 글자까지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체크를 해놓고 뒤에 있는 글자까지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3음절까지 검색이 되는 거고 가운데 글자만 검색을 하면 부문자를 어떤 부문자라든지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자소로 검색을 할 때는 그 정규식까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절의 전방일치, 후방일치, 디폴트는 없는 것이 되겠고 문자 클래스는 뭐 기역과 니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소를 클릭을 하면 그 두 개가 다 검색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검색 결과가 많아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정규식을 뭐 직접 본인이 그 작성해서 입력하는 것보다는 좀 또 그걸 뭐 그게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렇게 그 자소단위 검색에서 메뉴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그 시연까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없습니다만 이제 신소설의 경우에는 지금 이 화상 자료에 대한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령 요게 어디 나오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그 페이지가 화상 자료 누르면 이렇게 그 페이지가 화면으로 이렇게 뜹니다. 예. 그 뭐 이 그게 그 글자가 이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매핑까지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DB를 거기까지 구성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 중에 어떤 부분을 하면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원문 확인을 해가면서 이걸 검색을 하다 보면은 오류가 나올 것입니다. 뭐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오는데 그 이제 오류 나오는 부분들은 바로 뭐 여기에 지금 아직 그 오른쪽 마우스 쓸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요? 예. 예. 복사가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이건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막을 필요 없어요? 아니 이제 그 제가 이 생성자가 아니고 가져왔기 때문에 네. 자, 얼른 받으세요. 예. 하여튼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세기 사전의 경우에도 이제 이건식 교수가 그 원문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서 주기로 했는데 아직 지금 제가 받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처리가 되면 17세기 사전도 원문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